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13기로 13회 변호사 시험을 치른 임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저의 관리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리반의 구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해커스 관리반에, 요 위에 있는 이제 1월, 2월 관리반부터 해가지고, 2월, 4월 빠른 관리반, 그 다음에 5월부터 개강하는 정규 관리반, 모두 들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31일까지 딱 365일 우리 로벤처스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사실 왜 해커스 변호사를 그 당시에 택했냐? 저는 사실 2학년 때 조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좀 이제 많은 이제 뭐죠? 공부와 멀어진 그런 이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큰일 났다. 나 1년 남았는데 나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관리반을 찾던 차에 저는 사실 윤동환 교수님의 커리를 쭉 타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커스 변호사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게 타고 보니 A380이었네. 네. 저는 오로지 윤동환 쌤만 보고 왔는데, 와, 이 정도 관리가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가지고, 사실 저도 1, 2월 관리반만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 여기 남아있으면 변호사 시험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2월, 4월 빠른 시작 관리반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5월 관리반까지 쭉 들어서 이제 해커스 관리반에 365일 뼈를 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왜 빠른 시작 관리반이 왜 중요하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약간 김유양 변호사님께서 이 단계 이론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이 단계 이론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1, 2월에 여기서 했었던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에서 사실 민법하고 형법 정도만 아 내가 괜찮다. 근데 민사소송법은 50점짜리 시험 치면 막 15점 나오고 아찔하고 상법은 준비된 거 하나도 없고 행정법 공법 본적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두 과목만 가진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들어왔다가 2월 빠른 시작 관리반을 하면서 이제 그 과목들을 제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이제 그때 하영태 박사님과 상법 그 상담을 하고 조창훈 변호사님과 헌법 상담을 했는데 아 걱정하지 마라 너네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 이거 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준다. 가만히 있어라. 편승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쭉 따라왔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 단계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2월 빠른 시작 관리반에서 그내 본인이 형편없다는 거를 5월에 시작해가지고 1순환 때 느껴버리면 이미 약간 조금 가슴이 쫄려요. 왜? 끝나고 나면 육무팔무거든요. 근데 2월 빠른 시작 관리반에서 먼저 한번 내가 쫄린다는 걸 한번 아, 나 형편없구나 느껴버리면 이 단계가 먼저 하나 더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작 관리반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우리 로벤져스 관리반이 왜 핵심이냐를 한네 가지 정도 특징으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늘 계속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진짜 직접 관리를 해 주십니다. 아침 조회부터 시작해서 시험 감독, 그 다음에 열람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언제 퇴근했는지 다 관리를 직접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늦잠을 잤다 이러면은 아침에 복도에서 준규 씨 아침에 안 나왔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안 쳤다. 준규 씨 시험 안 쳤네? 이렇게 바로 눈을 딱, 눈을 바라보시고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니까, 아, 이거 시험 안 치면 큰일 나겠다. 약간, 선생님들한테 약간 밑보이면 안 되겠다. 나 잘리기 싫다. 나 변신 붙어야 된다. 하면서 꼭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관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또, 그, 직접적인 관리의 플러스 두 번째, 엄격한 규율입니다. 저희는 일단 위에 4층, 5층 관리, 그, 학습실에 들어가시면, 그, 쉬는 시간 제외하고는 문을 잠궈놔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나가려면 어떻게든 참았다가, 나가거나, 책을 들고 나가서, 일단 쉬는 시간, 다음 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핸드폰을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면서 그게 출결 관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상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그 이런 벌에 대한 그 규율도 있으면서 또 상에 대한 규율도 있습니다. 뭐 이런 순환별 우수자들에게 포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엔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약간 공부한 사람인데 올해 약간 안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보상 그리고 뭐 저희 피자 파티도 뭐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윤동환 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번개 해가지고 부동의 아침에서 샌드위치나 커피 같이 먹자 이런 일이 되게 상도 많으니까 이런 엄격한 관리에 더해서 그 상벌이 정확히 된다는 점이두 번째 지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로벤져스 선생님들의 그 전문성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거본거 없고요. 정말 1년 동안 그냥 우리 로벤져스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그것만 잘 떠먹자라는 마인드로 암기장 강의 들었고 기록 강의 들었고 암기장 강의 들었고 최판 들었고 진모는 포함이 된 거니까 파이널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 객관식을 138개를 맞았는데 헌법 38, 형법 37, 민사 63개가 나왔는데 그게 약간 상법에서 제가 하나를 틀렸는데 그건 진짜 모르는 문제여가지고 틀렸는데 거기서 제가 상법을 따로 뭐 어떤 특정한 객관식 기출 문제집을 풀었다거나 한적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저는 공태용 변호사님을 위주로 해서 하영태 박사님이 주시는 걸 많이 먹었는데 공태용 변호사님 암기장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그다음에 순환별에 주시는 자료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상법이 객관식에 하나가 틀리는 잘 나왔죠 그래도. 네,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고 또 김유영 변호 이번에 공법이 굉장히 불이었잖아요. 김유영 변호사님이 1순환 암기장 때서 말씀하신 거그 뭐죠? 그 공법 1문에서 적법성에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깨지는 고쟁점까지 구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조창훈 변호사님 파이널에서는 그 300제를 2배속으로 하면 6시간 안에 이렇게 누워서라도 들을 수 있게 딱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약간 형법, 형사법의 자랑, 우리 약간 로맨스의 자랑 허정 변호사님 680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이미 찍어주신 거다 나왔는데 어떡하냐 빨리 더 찍어달라. 허정 변호사님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본인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마지막에 저희가 공법이 불불불이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도 컨디션도 안 좋고 그날 바로 집에 퇴근을 해버렸는데 그냥 그 자료 하나 마지막에 한 엄청 압축적으로 그 요약해주신 자료 하나 그거 하나로 먹고 나머지 다 풀었습니다. 형사법 이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 없게 우리 로벤져스 선생님들은 참 전문적이니까 믿으셔도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 이게 가장 좋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워 보여도 그 겉으로는 약간 아버지 같은 어떻게 보면 군사부일체가 되는 관리반인데 엄청 따뜻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제 변호사 시험 치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니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떠먹여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거든요. 박도원 쌤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동행 프로그램에서 정지문, 그다음에 쟁답, 재판 무조건 한 바퀴씩 돌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조창원 변호사님은 680 해설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680이 아직 준비 안된 사람들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라고 그렇게 떠먹여 주셨고, 하영태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든 거다 아니까 이것만 듣자. 저도 그냥 그것만 듣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정 변호사님,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하나씩, 쟁점 하나씩, 목차구조 딱 정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로벤져스의 마지막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빠른 시작 관리반을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시고요. 저도 이 해커스의 교육과 관리반부터 이 관리반을 겪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빠른 시작 관리반에 등록을 하셔서 한번 믿어보시고 등록하셔서 내년에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